오천 TV의 강재춘 환자입니다. 자,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요. 습도가 높습니다. 굉장히 짜증이 나기 쉽고 좀 막 몸이 간질간질할 가능성이 많죠. 왜? 기압이 떨어질 때 심부름 많이 내려간다 그랬죠. 하지만 계속 좀 운동하고 땀 열심히 내쉬면서 건강한 하루 또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어떤 질문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드름이 안 없어져요 라는 질문입니다. 자, 여드름 같은 게 가슴에 났다라는 거죠. 자,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건 왜 가슴에 나죠 라는 겁니다. 자,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안 없어지네요. 고름 찬 것처럼 튀어올라 있긴 한데, 자,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. 왜 윤기가 됐죠 라는 겁니다. 왜 윤기가 되죠? 함몰이 안 되고 왜 윤기가 되냐 이겁니다. 자,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. 자, 쉽게 짜지지도 않고 억지로 짜기도 좀 그렇고 통증은 없습니다. 왜 이런지 궁금하네요. 자, 통증이 있다라는 소리는 그만큼 응력이 더 강해질 때 통증이 있다 그랬죠. 반드시 통증은 힘이 가해질 때 통증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.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는 통증이 없습니다. 생리통, 두통, 흉통, 복통 다 어떤 경우라도 그 힘이 작용했다. 대부분의 그 힘은 응력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. 압력이 발생했다 라는 겁니다. 압력은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죠. 자, 염증 부위의 온도와 정상 부위의 온도가 달라질 때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된다. 그 힘의 방향은 바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힘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. 자, 여기서 사진을 보시면은 이 가슴 부위에 작은 돌출형의 윤기성의 미세한 구진이나 농포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죠. 왜 돌출이 되었을까요? 왜 가슴 부위에 여드름이 났을까요? 라는 겁니다. 자, 이게 핵심이죠. 왜 여드름은 발등이 잘 안 생길까요? 뭐 대부분은 뭐 얼굴 쪽에 뭐 피지선의 분비가 발달돼서 이쪽으로 여드름도 잘 생기고 질성 피부염도 잘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죠.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동의하지 않습니다. 모든 염증은 과도한 열 에너지의 쏠림 현상의 결과로 생긴다라는 게 저의 평소의 지론입니다. 사람 생각해 보세요. 여기서도 질문 중에 왜 가슴에 생겼느냐라는 겁니다. 제가 말씀드렸죠. 바로 피부 온도의 상승은 열 에너지의 과도한 쏠림 현상인데 열 에너지의 과도한 쏠림 현상은 모공이 다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. 모공은 어디서부터 다친다? 대체적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다치게 되고요.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죠. 그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여드름, 모낭염, 지루성 피부염, 주사비, 안면, 홍조 이러한 대부분의 증상들은 다 상체에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가슴 쪽에서 바로 뾰루지라든지 여드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고요. 자, 가슴 쪽에 모낭 주변에 또 염증이 생기면 모낭염이 된다라는 거죠.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자, 그리고 왜 고름이 찬 것처럼 튀어나와 있나라는 겁니다.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.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조직의 변형이 옵니까? 대부분의 조직의 변형은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단백질의 변형이다 그러죠. 유전자의 변이다, 돌연 변이다 그럽니다. 하지만 그 현상만 가지고 설명하지 마시고 왜 돌연 변이가 됐냐, 왜 유전자의 변이가 됐냐, 왜 단백질의 변성이 됐냐라는 걸 먼저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. 왜 유전자의 변이가 됐어요? 라고 질문을 하면 모르는 거예요. 그게 무슨 학문입니까? 모르는 게 어떻게 학문이에요? 알지를 못하면 아예 말을 안 해야죠. 안 그래요? 자, 조직의 변형은 왜 왔습니까? 왜 윤기가 됐습니까?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바로 저는 응력이 강해졌다라는 거잖아요.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라고 했습니다. 왜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을 거예요.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.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. 이 그래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요. 표면 장력, 온도, 변형과의 상관관계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
이해가 안 될 때는 또 우리가 제 유튜브의 커뮤니티로 들어가서 반드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한번 또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하나하나 둘씩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 해답을 알게 될 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게 되죠.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환자분이 내원했을 때 저의 이론대로 나아질 때 저는 너무나 희열을 느낍니다. 왜? 제 이론대로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어느 누구는 치료를 못하고 누구는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왜 여러분들은 돌고 돌고 돌아서 치료가 안 되니까 어디 한의원 좋나 어디 민간요법으로 좋은 게 있나라고 막 뒤져보게 되죠. 하지만 제 유튜브를 보는 순간 이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본인의 궁금증이 확 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막상 내원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강의를 해드리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. 치료 확률 너무나 높다라는 거예요. 여드름이든 가려움증이든 중요한 것은 염증입니다. 세포의 손상입니다. 세포의 손상을 치료해주는 게 질병치료죠. 여드름 치료? 그거 이전에 세포가 정상적인 생리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대사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오늘 이 여드름 또 여드름 흉터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. 여드름 흉터 절대로 짧은 기간에 치료하려고 레이저 치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조직이 재생되고 탈락되고 재생되고 탈락하는 과정 속에서 여드름 흉터는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너무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내 삶의 패턴을 바꿔주면서 심부온도를 최적화하는 생활 습관과 또 치료를 할 때 모든 질병은 내 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. 해방이 될 수 있다. 질병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. 굉장히 여러분들도 제 이 유튜브 채널 한번 시청해 보시게 되면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. 왜 제가 이렇게 피레토 세라피를 22년 전에 개발한 이 피레토 세라피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느냐도 여러분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 한의원으로 꾸준히 환자가 내원하고 그러한 치료 효과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저희 한의원으로 내원을 해서 또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이 여드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.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는 왜 면역과 무병 장수론 자 커뮤니티 꼭 들어가서 면역과 무병 장수론 또 질병 발생의 과정 또 심부온도 저하로 인한 생리 병리적인 변화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조금 전에 표면 장력과 온도 조직의 변형과의 상관성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 세포의 구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 꼭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저희의 신부체온 채널을 또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의학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